억새도 하늘하늘 춤추게 하는 가을입니다. 아, 좋다. 따사로운 가을 햇빛, 바람, 그리고 가을 향기까지. 제주의 가을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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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지잖아요. 그래서 제주 가을맞이 여행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오늘은 멀리는 못 가더라도 저와 함께 가을 속 분단아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따라오세요. 좋아요. 유후!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딱 좋은 날씨. 바로 지금 늦가을에 한껏 물들 때입니다. 가을과 겨울 사이 늦가을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함께 가요, 제주 늦가을 소풍. 가을은 제주의 자연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계절. 공기도 좋고 햇볕도 좋고. 아, 진짜 이 햇빛 좋은 이날 가을 소풍 떠나기 딱 좋을 때 저와 함께 떠나주실 분들이 저기 계시네요. 빨리 만나러 가시죠. 혼자 가는 것보단 여럿이 가는 게 좋죠. 제주의 늦가을을 제대로 즐기고 싶으시다면 335 함께 떠나는 소풍 어떠세요? 영종 씨인가요? 아니네요. 조금씩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요즘 쓸쓸한 옆구리를 채워줄 수 있는 맨도롱 또또한 소풍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궁금하네요.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데요. 네네. 많은 분들이 와 계시거든요. 오늘 이렇게 다 모이신 이유가 뭐예요? 저희들이 밭담길이 6개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것을 알리기 위한 홍보로 차원에서 이번에 밭담길 걷기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늦가을에 만나는 제주 밭담길 함께 걸으실래요? 제주 사람들의 삶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아낸 제주 밭담. 이제는 그 위로 밭담길을 찾는 사람들의 새로운 흔적들이 새겨지고 있습니다. 검은 건 가메기여. 까마귀가 아니고 가메기여. 가메기는 넙든다. 과메기가 아니고 가메기는 신방이여. 신방은 두드린다. 아니 근데 무슨 노래예요? 그 제주도 할머니들이 그 앉아서 놀 때 그 말을 했는데 네. 지금은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조금만 하는데 그 외에도 더 있어요. 오, 재밌네 근데 네. 가사들이. 네. 근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귀눈이 왁왁. 귀눈이 왁왁하다. 정신이 없다. 제주 문화를 이렇게 그 돌담을 이렇게 보면서 걷는다는 게 육지에서 보지 못했던 제주의 독특한 문화를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구불구불 밭담길을 걷다 보면 이것저것 구경할 것도 많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풀 한 포기, 야생 열매에도 시선이 멈추는데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되는 것, 그리고 또 다른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 이 모든 게 밭담길이 주는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밭담길을 걸으며 제주의 늦가을을 한껏 느껴봅니다. 밭담길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바로 당근 쿠키 만들기. 우리 아이들의 집중력을 발휘해볼 차례죠. 물론 저도 솜씨 좀 발휘했어요. 오, 잘하시는데요. 짜잔, 제가 만든 당근 쿠키입니다. 예쁘게 잘 그렸죠. 잘 만드셨어요. 진짜 예쁘게 만드셨네요. 향도 너무 좋은데 맛은 어떤지 먹어볼까요? 제가 당근을 좋아해요. 건강한 맛인 거야. 건강한 맛? 바삭바삭하고요. 네. 촉촉하고요. 이 위에 크림치즈가 너무너무 아유, 달콤하게 싹 감싸는. 아, 저게 크림치즈야? 걷다가 힘들 때 당근 쿠키 먹으면 힘이 날 것 같아요. 혼자 먹는 거 보는 느낌이 이런 느낌이네요. 가을은 제주의 색을 한층 더 짙어지게 합니다. 검은 용을 닮은 밭담길, 노란 감귤, 빨간 단풍. 그리고 은빛 억새까지. 이리 오라고 손짓하는 억새의 물결을 모른 채 할 순 없잖아요. 빨리 따라가 볼까요? 아, 오늘 진짜 사람 많네요. 역시 가을 느끼려고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근데 저랑 만나기로 한 이분들이 오실 때가 됐는데 어디 계실까요? 저기요, 오셨나요? 네, 여기 왔어요. 수줍게 등장하셨어요. 소름이라는 네 작은 소소한 오름 동호회를 오, 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네. 뭔가 소름. 이렇게 무슨 말씀 소름 이거 아니에요? 네. 그런 소름. 소름이기도 해요. 오름? 소름 돋는 오름 탐방 아~ 이런 식으로 해서 저
같이 그럼 세배 오름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저 오름 돋는 11월 소풍 출발. 선선한 가을바람에 맞춰 억새가 하늘하늘 몸을 움직입니다. 저 물결에 풍덩 빠지고 싶네요. 아니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그죠? 네. 아 힘들다 근데 여기. 오름이 또 은근히 힘들거든요. 오랜만에 왔더니 저는 좀 힘들어요. 네. 괜찮으세요? 네. 아, 어, 다들 너무 즐거우신데? 한 폭의 그림 같은 11월의 어느 날 늦가을에 만난 새별오름 그리고 억새 홀로 나들이도 좋지만 좋은 풍경을 함께 볼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 더 따뜻한 소풍입니다. 가슴이 탁 트이네요 진짜. 진짜로 날씨가 또 좋으니까. 근데 지금쯤 뭔가 나와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렇죠. 아, 맞았었죠. 기다렸어요. 동호회 목적이죠. 잘 먹겠습니다. 네. 아, 꿀맛이죠. 저는 진짜. 소오름지기가 정성껏 준비한 두툼 샌드위치 되시겠습니다. 여기에 따뜻한 차와 두런두런 이야기까지 그야말로 완벽한 늦가을 소풍입니다. 아, 인정이 많으셔. 제가 뜻밖의 선물을 받았는데 이렇게 써있네요. 안녕하세요. 볕이 좋은 가을의 끝자락에서 동행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고 안온한 오후 되세요. 하시면서 직접 이렇게 손 글씨로 써주셨어요. 저는 운다고 달라지는 아무것도 없겠지만 박줄 3분집을 들고 왔고요. 그 중에서 한 꼭지인 해남에서 온 편지를 읽을 거예요. 해남에서 온 편지. 배추는 먼저 올려보냈어. 겨울 지나면 너 한번 내려와라. 내가 줄 것은 없고 만나면 한번 안아줄게. 자연 속에서 행복을 나누는 소오름. 소소한 행복 함께 느끼고 싶으시면 매달 열리는 소오름 모임에 놀러오세요. 언제나 환영합니다.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제가 이 구절을 뽑은 이유는 가을이 정말 예쁘잖아요. 근데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새로운 풍경들과 만날 수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정말 소소한 행복 중에 하나인데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행복을 조금 전해주고 싶어서 저는 이 구절을 골랐습니다. 멋있네요. 너무 오붓하고 좋았어요. 네. 오늘 좀 바람은 좀 찼는데 마음 따뜻해져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름 돋는 가을을 만끽하세요. 감성 가득 추억 가득 늦가을에 만난 제주. 바람에 일렁이는 제주의 가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을의 끝자락을 함께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맨도롱 또또한 늦가을의 소풍 당신을 초대합니다.